남자들은 왜 그래? 미안해. 사랑이 다 그렇지 뭐. 우리도 어렸을 때 만났다 헤어졌다 많이 했잖아. 그치. 아 맞다. 너는 왜 헤어진 거야? 야 괜찮아. 아 그게 몇 년 전인데. 그럼 말해줘. 어? 야 좀. 아 얘네 중복 공식 커플이었잖아. 하긴 알콩달콩하긴 했지. 19세기 서양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아보던 기존의 사상과는 다른 생각. 땅콩! 어디 아파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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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, 왜 그래? 어? 야, 괜찮아? 야, 정신 차려봐, 어? 괜찮아? 아, 손이 차가운데. 아, 어떡해. 안 되겠다, 양호실 가자, 어? 야, 양호실 가자. 조용해. 얘 그냥 자는 거야. 아, 그래? 다행이다. 미안, 미안. 코 젖어, 응? 쉬. 와 여기 핵 좋다. 스트레칭 해줄게. 아까 하던 거 봐. 어. 아파? 아니. 어 아파. 그땐 모든 게 달달했지. 사랑꾼. 사랑꾼은 개뿔. 걔가 어떻게 변한지 알아? 야 진짜 맛있어. 어, 유기침해. 추워? 감기 여름에도 감기 걱정하던 애가. 소리가 감기 올마. 기침만 해도 없는다고 도망가고. 오늘만 연습 안 가면 안 돼? 안 돼. 아 왜? 아 오늘은 진짜 안 돼. 나랑만 아, 붙어 왜? 있으려고 했던 애가. 나 오늘 연습 뺐는데. 아 진짜? 나 오늘 애들이랑 피방 가기로 했는데. 친구를 더 좋아하고. 언제 끝나는 거야? 보고 싶다. 너네 레슨 너무 늦게 끝나. 데리러 갈까? 하루 종일 메시지 보내놓던 애가 나중엔 연락 한 통 안 하더라. 남자들은 왜 그래?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잘해주지 말던가. 야 근데 은우는 자기가 차였다고 그랬는데? 내가 뜬금없이 헤어지자고 했겠냐? 연락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? 어디 가면 간다, 뭐 하면 한다 그거 한마디 해달라는 거잖아. 내가 뭐 많은 거 말했어? 아, 미안해. 나 잘할게. 잘하겠다 그래놓고 이게 벌써 몇 번째인데. 야. 아니 세리야, 우리 어차피 내일이면 학교에서 볼 거 아니야? 너 왜 이렇게 집착해? 집착? 이게 너한텐 집착이야? 네가 먼저 나 좋다고 했잖아. 잘해줄 테니까. 잘해줄 테니까 만나자고 네가 그랬잖아. 학교도 맨날 같이 가고 연락 꼬박꼬박 하라고 네가 그랬잖아, 네가. 근데 이게 지금 집착이야? 내가 너무 화냈나? 됐어.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아니야. 내가 너무 쏘아붙였어. 무슨 소리야? 얘 여기서 게임하는데?
은우야. 왜? 우리 헤어지자. 갑자기 왜? 갑자기? 이게 너한텐 갑자기구나. 아니 좀 알아듣게 얘기해. 또 왜 그러는데? 나 너랑 싸울까 봐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싸우고 나서 혼자 우는 것도 너 억지로 잡고 있는 것도 다시 변하겠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.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하자. 알았어. 나 간다. 야, 이게 차인 거지? 내가 찬 거냐? 에이, 그래도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면 안 되지. 야, 자기가 먼저 말하면 나쁜 놈 되니까 떠넘긴 거 아니야. 좋아하면서 헤어지자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? 야, 그럼 얘가 찬 거 아니야? 야, 내가 차인 거라니까. 그건 네 생각이지. 나만 보던 너의 그 두 눈에 이젠 내가 없어 변한 너의 모습에